기계유씨가 걸어온 천년의 길. 신암6에는 1630년 진사과에 합격하고 163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척화죄로 임천에 유배됐다. 1649년 인조가 죽자 홍문관 부교리로서 왕의 장례 절차를 상소하여 예론에 따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인조의 묘호를 정할 때 조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종자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선왕을 욕되게 하였다는 죄로 온성과 영월에 유배되었다. 1652년 유배에서 풀려나 송시열, 송준길 등의 추천으로 시강원 문학으로 다시 등용되었으며 현종초 예론 시비에는 송시열과 동조했다. 1662년 예문관 제약을 거쳐 1663년 대사헌 이조참판에 올랐다가 병으로 사직했다. 신암6에는 신덕재 김집의 문인으로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이우태 등과 더불어 세칭 충청도 유림의 오현이라 일컬어졌다. 6에는 도덕, 절의 학문 문장에 있어 세인의 추앙을 받았다. 문충공의 시호를 받고 전국 여러 서원에 배양되었다. 저서의 강거문답, 가례월류, 여사제강, 신암집 등이 다음 숙종조에는 참판 유헌, 문과부윤 유명일, 예조판서 유하익, 문과승지 유하경, 좌참찬 유명우, 예조판서 유명홍, 경상도 관찰사 유명응 등이 크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기계인의 명성을 더 한층 빛낸 시기는 영조시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조참의 유성증의 증손이자 대사헌 유철의 손자이며 목사를 지낸 유명학의 아들 유척기가 1714년 증광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후 정원, 수찬, 이조정랑, 사간 등을 역임했다. 1721년 세제를 책립하자 책봉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신임 사화 때 소론의 연관 이건원의 탄핵을 받고 해도에 유배되었다. 그는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영조 15년에 우의정이 되었고 만년에 김상로, 홍계희 등이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시키자 이를 깊이 우려했고 이천보가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영조에 의해 중용되어 이어 영의정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영조 중사업의 주역이 되었으며 30년간 노론집권당의 영수로 임했다. 문익공 영의정 유척기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질, 사촌 형제의 아들인 유언호, 사위 우의정 윤시동, 이조판서 조동회 등을 통하여 정조시대 노론 총류파로 이어졌다. 유척기의 시호는 문익이며 호는 지수제이고 이른바 노론 사대신으로 불리는 김창집의 문인이다. 그는 도량과 재간이 중후하고 고금의 일에 해박하였으며 대신의 기풍을 지닌 노론 중의 온건파에 속하였다. 당대의 명필가요 금석학의 권위자이기도 했다. 영조시대 문익공 영의정 유척기와 쌍벽을 이룬 유최기는 그의 사촌형이다. 유최기도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좌참찬에 이르렀다. 그는 학문이 깊고 시문에 능하여 영조가 항상 유학의 조예가 깊은 신하로 대우했다. 또 영조시대에는 기계문 중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 참판 유건기, 승지 유우기, 대사헌 유언술, 참판 유언국, 대사헌 유언민, 함경도 관찰사 유한소 등이 크게 활약하였는데 특히 유언술은 시문과 직간으로 이름을 떨쳤다. 영조시대에 이어 정조시대에도 기계유씨의 황금시대는 계속되었다. 정조시대 노론 청류파를 주도했던 충문공 좌의정 유언호를 비롯해서
형조판서 유한무, 대사관 유학주 장령 유한인, 예조참의 유한령 등이 활약했고, 한편 학계에서는 유언호의 형인 이조참의 대제 유언집이 권상아 이제의 문인으로 학행에 있어 유일로 천거되어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인 세자 시강원 자의가 되었으며, 형조참의 저함 유한주는 남유용의 제자로 송시열을 추모하여 송자대전을 놓지 않았다고 함은 물론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손꼽혔으며 저서로 저함집이 전해온다. 특히 유철의 증손인 유언호는 1761년 정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다음에 한림해관에 선발되었다. 이후 주로 사관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호당으로 뽑힌 준재일 뿐 아니라 백부 유최기, 당숙 유척기의 후광을 이어받아 정조 초에 새로 설치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규장각의 직제학으로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또 그는 개성 유수로 자원에 가서 곤궁에 빠진 연암 박지원을 구해준 일도 있다. 유언호는 1787년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이듬해 경종과 희빈장씨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이 복관되자 이를 신임 의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정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났다. 이후 향리에 집거했다가 1795년 좌의정을 지낸 후에 별세하였으며, 정조의 문화정치에 큰 공을 세워 1802년 정조묘에 배향되었다. 유언호는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고 외유내강의 인물로 평가되며, 시호는 충문이고 호는 즉지언이다. 그의 초상화는 보물 제150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순조조에서 조선조 말까지 왕권은 쇠퇴해지고 대신 외척 세도 정치가 등장하여 나라의 형편은 기울어갔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기기유씨는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해가며 예조판서 유장관, 형조판서 유치수, 좌찬성 유진호, 판서 유성환, 효관공 공조판서 유치선 등을 비롯해서 그 밖에도 수많은 인물을 배출해서 조선조 명문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리하여 기기유씨는 조선조에서 문과급제 98인, 상신 3인, 판서 12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유씨는 학문에서 더욱 그 빚을 발휘하여 조선 중기 이후 혁혁한 연원을 계승하고 있다. 신암 유계를 비롯하여 자교당 유명래, 겸산 유숙기, 이조참의 대제 유언집, 형조참의 저암 유한준, 이기 신화론을 주창한 봉서 유신환 등은 조선 중기 이후 국학과 후진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신암유계는 신독재 김집의 문인이나 율곡 이의 학문을 추앙하여 독특한 학풍을 확립하였고, 자교당 유명래는 우암 송시열의 문화에서, 겸산 유숙기는 사면 김창흡의 문화에서, 유언집은 보암 이재의 문화에서, 유한주는 지암 김양행의 문화에서, 그리고 유신화는 노주 오희상의 문화에서 각각 학문을 닦아 대성한 학자들이다. 또한 서화에 있어서도 기원 유한지, 하산 유치봉, 우당 유창환, 창사 유진찬 등이 각각 독자적인 개성의 세계를 이루었다. 유한지는 전서 예서에 능했으며, 유치봉은 산수에, 또 유진찬은 매화에 능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신지식과 개화사상을 도입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은 구당 유길준이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일본과 미국의 유학생이며, 한국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여 현대문으로 서유견문을 저술하였다.
또 네모 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하였으나 12년의 망명생활에서 귀국하여 교육과 계몽사업에 전념했다. 저서의 소유견문 6.1준 선서가 있다. 특히 소유견문은 단순한 서구세계의 기행문이 아닌 근대 서구의 모습을 보고 근대 한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정치, 경제, 법률, 교육문화 등각 부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방법론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한 근대화 방안에 관한 제안서 또는 근대적 백과사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외무대신 유기환, 내부협판 유성준 등이 한말의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일제시대에서 해방 초에 걸쳐서는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교육협회장을 역임한 유진태, 임시정부 요인과 15년 복역 후 옥사한 유정근, 의학박사이자 경성의전 교수인 유일준, 경학원 부재학이자 충북지사였던 유만경, 연대총장과 문교부장을 역임한 유옥겸 등이 크게 활약했다. 특히 유진태와 유정근은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헌신했다. 이상으로 기계유씨를 빛낸 사람들의 일부를 열거해. 기계유씨의 가풍에 대해서 현민, 유진호는 일창 유치웅이 편찬한 기계문헌 서문에서 기계유씨는 자고로 청족이라 세상에 일컬어왔는데 사실 기계유씨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탐과 놀이에 추명을 남긴 이가 드물다. 매사에 중용을 집하여 대체로 조촐한 선비의 규규를 넘지 않는 것이 시조일의 기계유씨의 전통인 것이다. 권세를 일족의 수종에 모으고 국정을 좌지우지한 적이 없으므로 평범한 역사이었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만한 평범이요 천양되어야 마땅한 역사였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기계유씨는 그렇게 청족으로 평가될 만 이 원고는 하산 고 유동준 선생님이 썼고, 단국대학 교수 류영식이 교정 보완은 물론 윤문과 나레이션을 하였습니다.